우리가 그 목요 정기 라이브 때 14화 때부터 음표 공부를 차곡차곡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쳤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다고? 살짝만. 딱 네 마디만 칠 거야 나는. 하나 둘셋넷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잘 안 보여 내가 저쪽에서. 네. 뭐야 이게 뭘 그린 거야? 여기는 이제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바꿔놔야겠다. 8분음표잖아요 그쵸? 4분음표랑 8분음표 박자 3개, 4분 땡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그리면 돼, 승아야. 아, 그래, 아 이거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아. 검토를 해봐. 지금 몇 박자인지 총 따져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게 날립니다. 4분의 8 박자야? 그럼 반토막 지워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케이. 맞았는데 이런 시간들을 빨리 단축시켜야 돼. 정말 쉬운 건데 이거는 지금. 1번. 자, 그 다음 거.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지. 그럼 바로 나와야지.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주세요. 빨리 지워. 아 괜히 나댔다 지금 할 수 있다 이거. 두 마디만 들려준다 두 마디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따 둘 두 번째 들어가요. 잠깐만 전화 왔어. 그래야 내일 보자. 아직도 안 됐어? 아 됐어요 됐어요. 보자. 따 셋 따 따 둘 셋 따. 잘했어. 음표도 아주 마음에 들게 잘 그렸네. 네. 거기 뭐 쉼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점사분표로 표시한 건 아주 잘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시간만 좀만 더 단축됐으면 좋겠어. 네. 잘하고 있어. 아무튼 4분음표랑 8분음표 같이 있는 애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겠지. 네. 몇 개 더 하자. 원, 투, 쓰리, 포. 찬이도 왔구나. 이성훈님께서 승아님 아프지 마시고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황꼬마 왔네. 아 황꼬마 자꾸 나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래 꼬마.
아, 반가워. 지금 수업 중이야. 살려서 제발. 어, 맞는 것 같아요. 따따 따. 보자. 따따 따. 잠깐만. 따따 으따. 좀 사분표 그려는 거야? 그려놓은 다음에 다 합쳐봐. 너가 그려놓은 아. 것들을 합쳐봤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니 지금? 네. 한 박자, 두 박자. 뭐야, 점을 붙은 거야? 자,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잘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너 이거 지금 할 때 네. 머릿속으로 그냥 따따따따 이걸로 생각하고 있지? 네. 더 헷갈려. 아 그래요? 그냥 8분음표는 1 and 2 and 3 and 4 and 따져야 해야지. 1 and 2 and 3 and 4 1 and 2 and 3 and 4 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아 머리 안 들어가.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저 멍청이가 죄송하거든요. 이렇게 느끼시죠? 1 and 2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따따따따따 아오 따따따 상민이는 지금 1, 2, 4, 2, 3 이렇게 따는데 상민이는 지금 기준을 16분음표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 16분음표로 따지면 맞아. 1, 2, 4, 2, 3 맞는데 지금 요 조합은 8분음표랑 4분음표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 맞나요? 어우 되게 안 보이네. 아 여기가 8분음표가 들어가 되나? 이제 검토해봐 박자가 맞는지 다 더해봐. 둘, 셋, 어, 네 개 맞아요. 맞아 그거야. 근데 좀 더 깔끔 만약에 여기 8분 쉼표 빼고 이게 4분음표가 되면요? 4분음표가 되면 이거 빼고 좀 이상해질까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아 어. 그렇게 해도 돼. 그것도 맞아. 그런 건 잘하네. 근데 너가 기준을 따따따따로 네. 잡아서 더 헷갈릴 수가야. 어. 이제 1 and 2 and 3 and 4 and으로 잡으면 되고 네. 어. 16분음표가 나올 때는 1이에나 2이에나로 해도 되고 4에나. 그것도 헷갈리면 그냥 1, 2, 3, 4, 1, 2, 3, 4, 1, 2, 3, 4, 1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4분음표, 8분음표는 그래도 잘 따져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싹 다 지워. 어, ASMR 일단 16분음표 한 박자를 그려볼까? 1, 2, 3, 4 위험했어. 줄이 늦게 나왔어 지금. 어, 위험했어. 얘가 이제 가장 기본 베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해야 돼. 1부터 이제 걔를 1, 2, 3, 4라고 생각을 하고 네. 1도 빼고 2도 빼고 3도 빼고, 3도 빼고. 하나씩 뺀 것부터 일단 그려봐봐. 1번 해가지고 1번 일단 첫 번째 걸 빼면은 16분 쉼표 잠깐만. 아니 왜 이번에만 왜 따로 놓은 거야? 아 같이 붙여도 돼요? 이번 싫어하니? 애들 같이 묶어주면 되는데 왜 걔만 별도로 이렇게 해놨어? 처음 봤다 야. 나 그렇게 그린 사람 내 처음 봤어 진짜. 두 개씩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 역시 범상치 않아. 두 번째 걸 빼면은 세 개 그냥 묶어주면 돼. 네. 이번엔 떨어져야 돼요. 대박. 잠깐만. 아, 어머 나 멍청인가 봐. 아, 이거는 8분 18분. 그렇게 좀 묶어 좀. 짠. 아이고. 딴따따 맞아. 8분음표랑 16분음표 두 개는 맞는데 이게 둘이 묶여주라. 아니, 통으로 묶으라고. 아, 통으로. 아, 아, 이렇게 완전 묶어도 되는구나.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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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왕따 문제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2번만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둘 수가 있냐, 어떻게 외롭게 음표들을. 아, 외롭지 않은. 아무튼 되게 좀 신선했어. 쫙쫙쫙 가봐. 네, 3번을 빼면은 두 번째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거 없어요? 너가 8분 음표까지만 라이브 방송을 봤구나. 이제 16분 음표 할 때 라이브 방송을 안 봤어. 보니까 복습도 안 했고. 절대 따로 음표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 다 묶여 있어야 돼. 어. 그 원칙으로 가야 돼. 얘가 붙어야 되는데. 그 음표는 1, 2,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3이 빠진 거 그리는 거 있잖아. 점을 그리고 싶거든요. 왜 너 점을 왜 그리는 거야? 봐봐. 집중. 1, 2, 3, 4에서 지금 3을 뺐어. 네. 어, 뺀 거를 우리는 쉼표를 최대한 안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음표랑 합치는 개념이잖아. 네. 그러면은 3 빠진 게 2랑 합쳐지는 거야. 네. 그러면은 1은 그냥 그대로 16분 음표고 네. 2만 8분 음표가 돼야 되고 네. 4도 맞아요. 16분 음표여야 돼. 맞아요. 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거기서 1번, 2번 간의 간격에서 줄이 끊어져야 돼. 아,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이런 음표가 살아있네. 맞아요? 어, 맞는데 4 자리에 네. 줄이 그쪽으로 뻗으면 안 되겠지. 안쪽으로 아. 들어가야겠지. 어. 아. 그거를 다들 많이 헷갈려는 해. 맞아요. 어. 너가 헷갈릴 줄 몰랐다. 이게 안쪽으로 네 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봐. 4를 뺐으니까 4를 3이랑만 합치면 돼. 그쵸. 이거는 뭐 짠짠짠짠짠. 이거 한 대 치고 시작해야 돼. 정신 안 차려. 어 아니요? 쉼표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아. 합치라니까. 아, 아 그러면 여기 쌓이고 잘리고 짠짠짠짠. 아,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렇게? 아닌데? 아, 일단 지워. 잘 생각해봐. 1, 2, 3, 4에서 지금 4를 뺐어. 바로 앞에 있는 4랑 3이랑 합치면 되겠지? 네. 그럼 1, 2만 16분 음표고 아~ 어, 3은 8분 음표야. 그래. 어. 다들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저만 막 멍청인가요? 그럼 지금 그린 거 1, 2, 3, 4 네. 네. 숫자 빼고 음표 그린 거 그거 네. 다시 지워봐봐. 어. 아니 왜 외우지 말고 집어. 그걸 또 눈으로 외우고 있어 그래. 다시 원리를 생각해가면서 네. 1번부터 다시 한번 적어봐. 어 여기서 틀리면 진짜 멍청한 것 같은데. 괜찮아. 일단 제목에 너 부상당했다고 얘기해놨잖아. 아 그게 머리인지 다리인지 안 써져 있으니까. 이게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큰 거지. 갑자기 발등에 엄청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안 놀래고 배겨 사람이. 두 번째는 두 번째 게 빠지니까 짠 짠 짠 짠. 쉼표는 1 빠진 것만 항상 들어가는 거야. 아, 어, 네. 어, 마지막에 살짝. 짠. 그 3번 음표 네. 3번 1, 2, 3 빠진 거 3 네. 그거는 줄을 넣어도 눈에 잘 보이게 잘 표시를 잘해야 아, 돼. 길게. 길게 말고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특징이 잘 눈에 보이게끔 아~ 잘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어. 그래서 8분 음표는 위에 붙는 줄이 한 줄인데 16분 음표는 두 줄이잖아. 네. 근데 두 줄이 음표끼리 붙냐 떨어지냐 아~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걸 네. 확실하게 특징을 알아놔야 돼. 어. 자 그러면은 1, 2, 3, 4 하나씩 빼는 건 다 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빼면 되겠지. 네. 어. 1, 2 빼고 1, 3 빼고 1, 4 빼고 그렇게 먼저 해봐. 5번 1, 3, 1, 4 1, 2를 빼는 거죠. 어.